혹시 네덜란드의 국민 음식 하링을 아시나요? 하링은 청어를 통으로 절인 음식입니다. 맛은 잘 숙성된 연어나 참치뱃살과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만큼 웬만한 도시에서 하링을 파는 푸드트럭을 볼수 있죠. 그럼 이들은 언제부터 하링을 먹었을까요? 청어는 중세 기독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육고기가 성육을 일으켜 죄를 짓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1년 중 거의 절반을 금육일로 정해 생선을 먹었죠. 이들은 주로 바다에 은 대구와 청어를 많이 먹었는데요. 15세기 초 갑자기 기후변화가 일어나 청어 어장이 네덜란드 앞바다로 옮겨옵니다. 이때 어부 피컬소는 손질 도구와 절임법 등 획기적인 청어 어업 기법을 발명해요. 덕분에 당시 국민 중 20% 이상이 청어 산업에 뛰어들었죠. 이후 네덜란드는 청어 산업을 통해 해양 강국으로 발전했고, 대항해 시대에서 스페인과 경쟁했으며, 17세기 패권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습니다.